여러분, 우리가 무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캠? 뭐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오늘 아까제 나도 죽어 갈라 그러는데, 이 죽어 가려고 하는 선인장 주스 와갖고, 척추 교정해줬어요, 척추 교정. 이런 애들은 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는 있는데, 척추 교정 해주고, 이제 이렇게 펴주면, 나중에 물이 차서 이제 탱탱해지면, 예, 얘가 나중에 어느 정도 쓰면 바로 꿋꿋하게 세울 수는 없거든요. 천천히 세우면 또더 앞으로 당기고, 야. 꼬꾸석에 한번 세워볼게요. 그 가시 많다. 그러다가 가시 많다, 진짜. 신경 써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쓰러. 떠이, 떠이, 떠이! 됐다. 그 정도만 해도 된다. 목사님, 사모님, 승려님, 뭐야, 수녀님도 다이 능력을. 우와, 코브라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옆모습도 보여줘요. 코브라 같죠? 피리를 불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교정을 시켜 놓으면 얘가 이제 물을 받아서 타고 올라가면 뚱뚱해지면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세워가면 이제 자기 수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선인장은 주스 오면 대부분 이래요. 다들 그냥 대충 집에서 내버려 뒀다가 나왔는 이게 아이들이라. 스트리밍이 안 되면 우리한테 궁금한 걸 댓글로 달면 댓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찍어서 올리면 안 되나? 그지? 그러든지. 예. 난 그런 부지런함 없어. 댓글 답은 다 하더만 뭐. 그건 간단하게 하지. 간단하게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아니 우리한테 물어본 게뭐 있겠어? 그래.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 뭐. 우리가 아나, 그게 뭐. 내 입, 물어보세요. 그래. 뭐, 네, 녹색창에도 물어보세요.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다이빗 이름을 에이. 아나, 뭐. 아휴. 그냥 뭐 공황 증상에 대해서 뭐 어떠냐고 물으면 그거는 좀 대답해 줄수 있어. 아니면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그런 것도 대답해 줄수 있어. 안 그래요? 그런 건 대답 안 해야 답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래도 저래도 얘기는 할수 있지. 아니면 괜찮다고 괜찮으면 괜찮고 뭐안 괜찮아도 괜찮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답하기 힘든 상태야, 공황인 게. 발자. 답하기 힘든 상태래, 공황 발자인 게. 대답을 안 해야지. 아유, 진짜, 제가, 와, 끝없이 끝없이 땅 밑으로 꺼졌다가 진짜 꺼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돌아오네요. 아이고, 아니, 오늘 뭐, 밖에 좀 많이 찬바람이, 기다리셨을 텐데, 좀 힘들어도 연기라도 좀 하고 멋지게 딱 해가지고는. 연기를 한 거야, 그게. 아니, 그래서 스트리밍 하려고 했더니, 유땡땡에서 28명이 모자라다고? 그 유땡땡에서 28명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못 줘요? 못 줘요. 28명 전도해야지. 근데, 홍남은 직진 아니면 후진인 게 바로 후진해버리더라고. 우리 안 하면 안 되면 바로 후진하지. 28명 안 어디가 되겠다, 뭐 그러면 하든지 진짜. 뭐 아니면 뭐 내일 뭐 봉동사람 들어가갖고 유튜브 하니까 좀뭐 28명 좀 채워달라고 하든지 뭐 아, 또 아니면 한 2, 길거리 3일만 가든지. 기다리면. 여러분들도 2, 3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컨디션이 좀 좋아지거나 그러시게 하면은 또 뭐, 우리 컨디션은 뭔 상관? 28명이 문제지, 지금. 28명 모아지면, 28명이 문제지, 28명이. 28명이 되면 이제 막, 빰뽀로빠, 막, 반편지 혼자 불러보고 하겠지 뭐. 이제 막, 비워가지고 막, 잘해봐봐. 지금 못 불러오서 내가 어찌 불러봐 그럼 막 틀어 가사를 몰라. 가사를 아, 유튜브를 아니 노래를 틀면 가사가 안 보이고 가사를 불러오면 노래 음이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못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럼 내거 빌려줘?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니 거는 찍어야지 아니야 또. 맞네
아, 우리 아들 있잖아.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고는. 맹이 나올 친구. 베스트 프렌드. 베프. 베프, 저 있잖아. 응. 저, 어? 그렇게 당신. 숨어서 과자 먹고 있는. 저렇게 의리 근데, 있어. 너무 살찔까봐 숨어서 혼자 과자 먹어. 어떻게 살이 저리 안 찔까? 아, 아유, 너 진짜. 이제 마른 비만이야. 아, 내장 그렇구나. 지방 쩔었을 거야, 아마. 그런가? 마른 비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양쪽에 바지 알죠? 양쪽에 다 날개 있는 거. 고무 바지도 안 돼가지고. 양쪽에 다, 뭐한 3cm, 4cm씩 양쪽으로 그냥 꼬매잖아, 내가. 나 그런 거잘 진짜. 알지. 우리 집딸 아. 8살인데 돌복을 지금도 못 죽여서 길이만 7 보여. 턱은 맞거든요. 팬티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질질 내려가 때문. 재밌어요? 아, 나 이거, 아, 흔들린다고 사람들 이거? 어지럽다잖아. 이거 사진 찍으면, 그러니까 웃기지 마. 웃지 마! 안 웃으면 되지. 흔들리지. 너무 딸 말라갖고는 돌풍이 내려가고 팬티 제일 작은 사이즈가 내려가면 그렇게 웃겨요? 그럼, 그게. 우리 아들 보소. 중1이 47kg요. 우리 딸은 초1이 16kg요. 6년 동안 한 20kg 찔라나? 지금 8년 동안 3kg 났는데 몇 킬로 찐 거야? 십몇 킬로 쪘는데. 나와, 나이는 큰일 3kg 났는데 13kg 쪘네. 났네. 아, 8년 동안. 아이고, 응. 고생했네. 가도 고생했네. 그게. 아유. 단걸 그리 좋아하는데. 걔네 사실. 엄마가 안준 데야. 단건 엄마가 엄마 해줬다고. 없으면 환장해. 그게. 없어서 못 먹지. 그렇지. 야는 언제 심을게? 뭐, 가네 언니는 뭐 괜찮다니? 아유, 야는 언제 심을게? 얘는 언젠가 심어줄 너그 집에 거죠. 거도 빨리 좀 심어요. 너그 집에 거 심으러 갈까요, 나중에? 우리 집에 흙도 없고, 현장도 없고, 주인이 정신이 없디야.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정신이 없어서 못 심는 거야. 흙은 버린 거 다시 퍼갖고 오면 좋게 되고. 말하면 주인 정신이 없는 거고, 아니야, 나쁘게 말하면 주인 정신이 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 우리 집 환경에 적응시키고 있어요. 아이고. 아, 그래요? 온도와 내 일주일 있다 심을 했잖아. 온도와 습도와 통풍과 빛과 그게 정시키고 있다고? 아유, 똑똑하다. 환경에 적응시키고 심으라 했잖아, 내가. 진짜 아유. 야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엄마야.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엄마야? 없다. 안 심어준다니까. 내일 니하고 내하고 심든지. 니하고 내하고 둘이서 쉽지. 심든지 뭐 그렇게 하자. 또 한다. 아니 여기 한다라니, 있잖아. 기어지. 이 그래. 회전판을 기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대. 아니,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고 진짜. 어? 뭐 어쩔 건데? 내가 막 뭐라 했잖아. 회전판이었는데 이 접시를 왜 쓰냐고. 아이 그거 근데 이렇게 놓고 돌려. 올려야지 그래. 물았지. 바보야. 요요요 근데 더러워지잖아. 문명에 내가 좀 적응이 안 돼. 여기 좀 이렇게 하고. 그래. 나좀 똑똑하지 않냐? 됐어요? 아. 왜? 맞아. 그럼 돼. 그거 조금 쑤셔 놓고. 그럼 되지 뭐. 우리는 더 이상 바란 거 없어. 뭐 어떤 아,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알겠지? 이제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슥슥 소리 못 내서 그걸 원하시면 한 번씩 얘기하세요. 추억의 소리를 찾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이 언제든지. 소리는 전라북도 왕주군. 맹이나물이 봉덕에서 뭐, 맹이나물이 한 20층 석탑 정도 되는 다육이를 신고 있는 소리입니다. 띠리리리 돌리고 돌리고 이거 띠리리리 알지? 돌리고 아, 어지러워. 그거 돌리고 좀 쑤셔. 있을 때 자려 그러니까 자려. 아, 금방 씹네. 씹는 거 그렇게 빨리 씹으면 되나? 또 그럼 또 그러겠다. 역시 있을지요. 명이나물이. 내가 심으면, 아따 스피드 빠른 애라는데, 명이나물 심으면, 역시 명이나물이야. 그런다, 사람들이? 와, 또 진짜. 봐봐, 딱 멋지잖여.
이제 터분. 아, 이런 거 10개 버려도 내 주워올 수 있는데, 쓰러져도. 난못 주워. 그래? 나 어제 오늘 좀 누웠다가, 오늘도 잘잘 텐데. 됐죠? 끝났네. 어메, 회전판 하나로 완전 끝내버렸네. 아유, 이렇게 좋구나, 회전판이. 야, 이름이, 호야. 뭐. 호야, 이제부터 얘는 호야야. 호야를 가칭한 호야. 네. 호야를. 친정에 갔는데, 우리 아빠 친구, 강아지. 이름 호야야? 아니, 해피. 해피. 새로 왔는데, 우리 집 애들이 항상 해피지. 항상 해피냐. 그래서 내가 항상 행복하려고 그랬지. 해피요. 야는 호야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야는 호야요. 그럼 우리가 호야라고 호야. 부르면 부른 거야. 호야. 우리의 컨텐츠는 야도 이제 그문 닫는 다육이 집에서 50% 세일할 때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묵은둥이라서 뭐 얼만데 절만데 얼만데 절만데 하는데 얼마야? 6,000원이라 써있는데, 설마 3,000원 주고는 안산것 같아. 그죠? 6천원이라고 써있으면 3천원이라고 아니야, 쳐서 아니야. 그러면 2천원? 2,000원 주고 샀을 것 같은데. 그래 뭐 이렇게 몇개 샀으니까. 그래서 요거 묵었어요. 뭐 있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이름. 우리도 또 찾아보면 돼. 뭐 그런 줄 아시고. 아이고, 뭐, 못 찾아서 안 찾겠니? 찾기 싫은 게안 찾지? 귀찮아서 안 찾지. 찾기 싫은 게안 우리가 찾지? 몰라서 안 찾나? 얘는 호야예요, 그냥. 얘는 그냥 호야예요. 누가 적어놨어? 아니에요, 이거 호야 아니에요. 그렇게 답글 닮은 떼찌떼찌. 알겠죠? 네. 얘는 호야예요. 호야. 떼찌떼찌. 뭔 호야예요? 진호요, 대호요. 근데 천명 이벤트는 천명이 넘어야 하는 거예요? 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지. 맨날 이벤트 말만 하고 왜? 아이고, 니 정신이나 똑바로 차려요. 천명 내 정신하고 뭔 상관인지. 정신이 똑바로 들어야 뭐 이벤트를 하든 저벤트를 하든 하지. 이벤트를 하든 3벤트를 하든 이제 저벤트는 뭐야? 봐봐, 이런 유머에 겁나 좋아요. 저벤트나 안 재밌어? 이벤트는 재미없어. 300, 이벤트나 저벤트나. 이벤트는 300이나. 아이고, 어찌 그려. 아, 그래요? 걔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뿌리가 좁거든, 짧거든요. 그래도 싸게 나요, 걸쳐놓으면. 네. 위에는 올라왔는데 장미 같네. 그죠? 네. 이쁘죠? 웃자라기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야, 호야한테 지금 디스하는 겨? 아니, 디스하는 겨? 호야 주인을 디스하는 거지. 진짜. 선명하게 안 나오네. 좀 멀리서 찍어야 되나? 그렇구나. 캡처. 그런 거 못해요. 랩도. 어디 우리 유튜브에 어떤 몇 분이나 보셨나 한번 봐볼까? 아이고, 시간만 자꾸 가네. 예. 네. 네. 뭔 얘기를 해볼까? 171분이 보셨는데, 댓글이, 어제 오늘 콩나물님 걱정했어요. 봉봉님이. 아유, 내 감사합니다. 팬이라더니 콩나물만 걱정했나봐. 아이고, 내가 세계 일주 주가 어서 없거든. 끝내고 돌아오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유. 지금 8시 넘었는데, 생방은 어떻게 들어가시오? 아이고, 죄송한데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아유, 기다려 주세요. 28명 모이면 바로 할게요. 아유, 내 진짜. 정성수님, 세계 일주 아까 끝났다고 얘기 드렸는데, 콩나물님. 세계일주 끝나간다, 아직. 정성수님도, 1,000명이 안 돼서 스트림을 못 한다네요. 무식이 용감했네요. 28명이 필요하네요. 죄송합니다. 무식해갖고. 진짜, 이거, 우리 딸내미가 없는 바람에 이런 실수를 또 크게 저지르고. 아유, 네, 진짜. 아유. 내일 모레쯤 되려나? 뭐, 수요일쯤 되려나?
1,000명 되면 제일 먼저 스트리밍부터 먼저 하자. 그게 이벤트야?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그 최선이요. 그리고 국리를 하자. 뭘 하면 좋을까?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고 못해. 뭘 하면 좋겠는지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그럴까. 댓글 달아주세요. 뭘 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해가 보내고 못해. 와서 갖고 가는 건 얼마든지 갖고 갈수 있어. 그럼. 집에 있는 거다 갖고 가도 되는데 보내지는 못해.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우리 오셨어. 집 옆에 우편집중국 있잖아. 택배 거기서 전라 충청도 택배가 다 모이는 곳인데 우리 집에 떨어져도 도착할 수 있는데 못 가. 뭔가 있죠. 다 만화 두고 있거든요. 다 만화 두고 있는데 못 가. 못 가. 안타까워. 우편지 있자고. 보면 보여. 마당이 훤하게 보여. 그럼요. 못 가. 못 가요. 그 맨날 말하는 공원 옆이거든요. 다음에는 글로 보여. 아, 그쪽에서 그쪽으로 안 보이구나. 여러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에스텐 5기가 구매하면 치킨 5,000마리 쏩니다. 아니, 그건 TV에서 나오는 거고. 아, 저기, TV 찍어봐요. 5,000마리 쏜대. 여러분, 빨리 에스텐 5기가 구매하세요. 치킨 5,000마리 쏜대요. 아, 나 진짜 몸살 아, 벌써 같다. 출발했네. 오토바이 타고. 치킨 들고, 다리 달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과 저 멀리 가 있는 명예나물이었습니다. 뿅! 뿅!